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기업 총수 가운데 재판으로 증인에 출석했던 거 지금 처음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5년이죠. 8월 15일 날그 광복절 특사 때 나와서 어쩜 이것이 과거의 최순실 뭐 이런 등등과 좀 노이즈가 있는 것은 아닌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저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어저께 증인 출석했는데 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혜성 논란 부분은 이후에 좀 진행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SK그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당히 좀 급등한 그 수혜받았던 주가를 보면 상당히 수혜받았던 종목 중 하나가 일단 SK그룹이라고 보겠고요. 자, 이제 현재 SK가 3,500원 약세,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100원대 약세 모습 보이기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어저께 그 증인 출석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일단 증시는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저께 추가 지원 관련돼서는 이후에도 뭐 특검의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 결국 지난 그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관련돼 가지고 기업 총수 가운데서 첫 번째로 SK 그 최태원 회장이 결국 증인 출석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가장 스트레스로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가 그동안 그 상당히 신고가 모습을 좀 갔었고요. 결국 최태원 회장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결국 하이닉스를 인수했던 것이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것이 결국 SK그룹의 큰 수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도시바의 메모리 부분의 인수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SK그룹 관련돼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어저께 증인 출석의 노이즈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도시바 메모리 부분들 인수 가능성 예상보다 혼재와 악재가 엇갈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저께까지 50일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하락은 그동안 급등에 의한 피로감으로 보시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각대 0.2% 상승하면서 2,374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1% 상승입니다. 666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월 23일 금요일 이 시각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